안녕하세요. 복 받는 세상에 오셨으니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제가 화분을 드렸어요. 화분을 이렇게 데려왔어요. 맨 처음에 이 아이요. 이 아이가 예전에 제가 쓰고 있었던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모닝주를 심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심었어요. 왜냐면 이 아이도 이렇게 잘 자라더라고요. 깊은 아이들은 좀 보통 잘 조금 힘들잖아요. 근데 순하게 잘 자라길래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모양도 그냥 얌전하고 별스럽지 않잖아요. 그 얌전해서 그냥 얼른 데려왔는데, 이 아이는 여기가 예뻐. 여기가 이렇게 되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외경이 13이에요 9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아이들 심어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아이 데려왔고요. 그리고 같은 색깔, 요 같은 색인데 이 아이는 키가 좀 작죠? 저 아이는 키가 15cm 되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지금 10.5cm 되는 아이예요. 그리고 외경이 11cm. 그러니까 11cm 정도 되면은 웬만한 거 좀 심을 수 있어요. 10cm 미만, 한 8cm, 7cm면 좀 작고, 그래도 11cm, 12cm 되면은 좀 마음 놓고 심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는 좀 다른 아이예요. 이 아이는 하나만 사왔어요. 이 아이를 왜 하나만 사왔냐면, 이 아이는 지금 누가 줄까 하는 생각에 사온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는 그래서 사온 거예요. 그래서 둘을 안 사고 하나로 샀는데, 이 아이는 지금 외경이 15cm예요 그리고 내경은 12cm예요 저는 이만한 사이즈를 좀 좋아해요. 이런 아이 사이즈를. 그런데 그렇게 뭐 요즘은 뭐 화분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가니까 뭐 제가 집 화분을 살려고 갔는데, 예전에 집 화분 샀던 게 똑같은 모양도 없거니와 4,000원이 올랐어요. 그냥 1,2,000원이 아니고, 제가 그거 간 지가 두 달? 두 달 됐나요? 두 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갔다 온 지가. 그런데 4,000원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는 작은 아이예요. 작은 아이인데, 제가 이 아이는 산 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냥 특별한 아이 안 살 바에는 똑같이 같은 아이 사자. 이 아이,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가 똑같은 거잖아요. 크기는 좀 달라요. 크기는 이 아이가 좀 더 커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놀 생각에, 세트로 놀 생각에, 키는 똑같은 아이가 있으면 사올라겠는데 똑같지 않았어요. 좀 큰 건 알면서 제가 데려왔어요. 그냥 같이 이렇게 나란히 놔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 아이는 크기가 크지가 않아요. 이 아이는 외경은 10cm예요 그런데 내경은 8.5c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로 보통 이 아이들 심을 때는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넣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넣는다고 하면은 이 아이도 지금 거의 9cm 되는 아이가 되는 거죠. 입구가. 그래서 이 아이는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짓기가 좋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왔고요.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는 굉장히 가벼워요. 이 화분은 되게 가벼워서 들었는데, 사실은 이 화분도 여기 가까이 있는 애들만 보여주고 멀리 있는 애들은 못 보여줘요. 여기 이 아이 모양은 같은 회사인 것 같아요. 같은 회사잖아요. 이렇게 같은 회사인데 이 아이는 무거웠어요. 근데 요 화분은 이제 가벼운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그래서 깨먹었거든요. 그 깨진다는 걸 알아요. 살짝만은 깨져. 근데 이런 아이는 살짝 넘어뜨려도 그렇게 실살이 깨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뭐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 대신 얘는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하고 그냥 이렇게 나란히 넣을 생각에 이렇게 키 큰 아이를 심어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키 큰 아이가 있을까? 그리고요. 이 아이. 이 화분은 사실은 이 화분을 사러 간 거예요. 이 화분을 사러 간 게 아니라, 이 똑같은 사러 간 게, 모양은 똑같은데 색깔이 노란색을 사려고 그랬어요. 제가 거기에 무설풀로 심어놨는데 색깔이 노란색이니까 하나만 있으니까 좀 그랬어요. 이 모양은 제가 여럿이 있잖아요. 청색으로 된 이런 남색? 남색으로 된 아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모양도 저는 이렇게 이런 아이 좋아해요. 꽃은 있는데 요란스럽지 않고 얌전하고 조용해 보이는 이런.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제가 조금 노란색이 있기를 바랬는데 얘는 약간 연하게, 아주 연하게 포르스름하고 연 보라. 아주 그래서 그냥 흰색 정도? 백색이 아니, 하얀색은 아니고 흰색 정도로 되는 아이인데 조금 아쉬워요. 조금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 아이는 크기가 좀캐 커요. 이 아이도 지금 외경은 11.5cm예요. 외경이 11.5cm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키우고 싶어 하는 아이 중에는 대부분 이런 아이예요. 이 정도 이상. 근데 이 정도 이하가 되면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요즘 다육이들이 다 아가아가 애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가아가는 식물이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가 이 아이예요. 그래서 이 화분이 지금 꽤 많아요. 색깔이 다르게 노란색 하나 있고 남색이 청색? 남색이 4개인가? 3개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도 이렇게 두개 샀어요. 두 개. 제가 두 개를 똑같은 색으로 해서 여기에는 좀 화려한 아이들을 심어야 될 텐데 화려한 애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여기에 흑수정 심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흑수정은 까무잡잡하고 약간 그러잖아요. 그럴까 해요. 또 얌전한 아이를 데려왔어요. 이번에는 다 얌전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조엔두분. 조엔두분도 이 아이가 하나 있잖아요. 제가 딱 똑같은 크기예요. 저쪽에 있어서 아는 데는 똑같은 크기 있어서 같이 놀려고. 그래서 일부러 같은 거로 데려왔는데 이 아이는 예전에는 크기가 넓었는데 센치가 줄었더라고요. 외경이 9.5cm고 내경은 8cm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한테는 조그마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 심어줄까 하고 데려왔어요. 키는 이 아이가 뭐이 다리까지 해서 10cm예요. 높지 않아요 이 아이는.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는 제가 가격이 올랐었어요, 이 아이도. 지금 이 아이도 3,000원이 올랐더라고요, 이 아이가. 저는 이렇게 깨끗한 거 좋다 했죠. 섣부른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거? 제가 원하는 꽃무늬가 아니면 저는 이렇게 깨끗한 걸 좋아해요. 꽃도 꽃 있는 거 좋아하는데 꽃이 막 빨갛고 막 화려하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좀 얌전하고 무난하고 이런 아이? 그렇지 않을 바는 이렇게 깨끗한데. 근데 이 아이 심으면 괜찮았어요? 여기 지금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나나 후꾸미니를 심었거든요, 여기다가. 그리고 올리비아하고 함께 심었는데 괜찮았어요. 괜찮죠? 이렇게. 괜찮지 않으세요? 얌전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이 아이 데려왔는데 이 아이는 좀 커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이 아이는 12.5cm. 내경은 12cm. 그리고 높이는 이렇게 13cm 정도 돼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거나 심어도 딱 좋아요. 크기는 정말 이 정도 돼야지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요 정도 이상? 그러니까 12cm, 11cm 이상 이렇게 되면은 좀 심을만한데 8cm 이렇게 되면은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본인들은 또 그런 아이들 좋아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다 배스구가 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던데 이거 뭐지? 어디 분이라 하던데 이 아이가 제가 더시소지를 심었잖아요. 더시소지를 이렇게 심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만한 사이즈를 살라고 사실은 여기 이거 이 색깔의 이만한 사이즈에 그 아이하고 이 흰색 요거에 대해서 요거 노란색 이거 살려고 간 거예요 사실. 그랬는데 이 노란색도 없었고 이 아이도 큰게 없었어요. 이렇게 작은 아이만 있었어요. 이렇게 작은 아이 아주 작잖아요. 저는 이만한 아이를 요보다 크든지 이만한 아이 살려야겠더니 그건 없었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그냥 아유 작은 아이 데려와서 옆에다 놓아야 되겠다. 저렇게 옆에다 놓으면 사실 별로 예쁘진 않아요. 그래도 뭐 비슷한데 작더라도 그냥 세트로 놓자 해서 이 아이는 이렇게 이 아이도 두개 데려왔어요 이렇게. 근데 사실 이 아이는 뭐 콩분? 제가 말하는 콩분인데 다른 분들은 미니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지금 5.5cm에요, 5.5cm. 높이는 8cm 정도 되나? 높이는 8cm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색깔이 잘 맞아요. 아무거나. 싫증도 안 나고, 그리고 잘 맞아서 예쁘더라고요. 더씨를 심어보고 나서, 이런 색깔 있는 아이들 심으니까 예쁘네, 이러면서, 이 아이하고 지난번에 사온 그이 청색, 이거, 이게 소라색인가요? 이 아이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사러 갔더니 없어서 이렇게 사왔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화분을 사온 거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도 화분은 늘 필요하고 부족하니까 뭐 두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아이들 심고 지금 못 심어놓은 아이들 있는데 또 와보니까 안 어울리네요. 아유, 그게 문제예요. 많이 사와도 어울리지 않아서. 복받는 세상과 함께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